맞습니다. 예, 그 다음은 예, 어떤 종목을 한번 봐드리냐면 SK 스케어라는 종목 있죠. 예, 5만 예, 500원의 비중을 몇 프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냐면 예, 15% 예,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. 제가 한번 예, 봐드릴게요.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있잖아요. 이게 SK 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. 지금 SK 스케어라는 종목 여러분들 있잖아요. 이 기업이 SK텔레콤에서 예, 인적분하는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예, 종속회사가 어떤 게 있냐. 여러분들 예, 11번가 아시죠? 11번가. 그 다음은 원스토어. 예, 그 다음 또 예, 티맥 모빌리티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. 그 다음은 여러분들 SK스케어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? 예, 20%의 지분을 예, 가지고 있지 한번 볼까요? 잠깐요. 제가 한번 예,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, 예, 확실하게 제가 해야 되니까, 제가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SK 스케이가 20% 볼까요? 예, 보니까, 예, 20.07% 가지고 있네, 그죠? 이게 나와 있는, 그래서 이 나와 있는, SK 스케어란 이 종목은요, 이 종목, 이제는, 예, 반도체가, 예,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, 하이닉스가 이제, 예, 실적이 이제, 예, 좋아지게 되면, SK스케어는 실적이 좋아지고, 지금은 적자 구간이 있지만, 이 종목은, 예, 탄탄한 그런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. 그런, 예, 자회사의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. 지금 시가 총액이 얼마냐면, 예, 시가 총액이 지금 6조 한 9천원 가까이 되는데, 이게 이제 영업 이익을 내게 되면, 예, PR이 쭉 내려오는 거니까,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. 예, 5만 500원에 지금 15% 가지고 계시는, 이건 이렇게 하세요.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, 예, 단기로 보시려면, 뭐, 5만 5천 원은 가능해 보입니다. 단기로는. 그 다음에 중기로 보시면 6만 원 정도입니다. 이거는 이제,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해가지고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. SK 스케일 단기 5만 5천 원 매도. 그 다음에, 예, 중기로 보시면 6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, 이 종목은 큰 상승이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SK스케어의 본 업무가 이 기업의 예, 지금 본업이 중요한 겁니다. 자회사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이 본업이 중요한 거. 이거는요 예, 주가가 달력밖에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단기 5만 5천 원, 예, 중기 6만 원을 예,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.